자, 이터널 모드에서 오늘도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트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터널 모드는 조금 더 네. 빠른 모드고요. 자, 유닛수가 30만 안 넘으면은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모드입니다. 30이 넘으면은 그때부터 목숨이 깎이고요. 자, 라운드가 더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알차게 한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유닛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파워 블레스라는 버프가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카라크예요? 네. 이게 지금 더 청룡님 보시면 계급 더 원이에요. 아, 청룡님이? 네. 와, 뭐야? 공격력 15% 이 사람은 네. 더 원이 되면은 아, 더 원까지도 아니고 디바인만 돼도 15%? 이제 버프가 생기는데 더원 같은 경우에는 모든 버프를 다 가지고 있죠. 자, 이번에 같이 하는 분이 계급이 되게 높으신 네임드가 한분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청룡님이.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하는구나, 이터널은. 네. 근데 저기는 뭐 기지에도 무슨 뭐 계급장 같은 게막 떠다니네? 복권 성소 위에? 복권 성석이에요? 네. 중사가 떠다니는데? 안 그러게요. 보이세요? 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제가 계급 높은 분들하고는 같이 게임을 안 해봐서 저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되게 높은 게 아니라 게임 랭킹 1위라고요, 이분이? 아, 그래요? 이분이 랭킹 1위인데 지금 여기 있다는 거야? 뭐야, 유즈맵 랭킹 1위세요? 그리고 청경님이 시청자라는 게또 대단하네요. 그 스타트 그냥 검색해서 오셨겠지, 와, 미쳤는데? 저분은 못 이기겠다, 야. 야, 방송 보시면서 저분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드리는 것도 또 재미의 하나겠네요. 예. 이분이 뭐, 아, 유즈맵 1인지, 개복디 개복디 1이신지. 일이죠. 아, 개복디 랭킹이라는 게 있나 봐요. 네, 있죠. 그, 로스트님은 말 나온 김에 몇이 하시는지. 저는 순위에 들지도 못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청룡님 나중에 그 스카이프 있으시면은 바로 그렇게 싸바싸바해서 같이 찹쌀떡하는 걸로. 예, 윈웨이크고 로스트님과 3배 타도록 하겠습니다. 장난이고, 이게 게임 잘하는 거랑 방송 또 같이 진행하는 게 달라요. 여보세요? 네? 예. 아, 잠깐, 딴 생각을 해가지고. 예. 근데 좀 유닛을 이제 밀려. 하나 추가, 네, 추가해 주신 게 좋을 것 같네요. 방정 나왔구요. 일단 카라클은 놔두고 악령을 살짝 움직여서 나머지 정리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제 악령을 다시 합류시키면 저기는 문제없이 잡을 것 같거든요. 네네. 일단은 이제 자원을 모으시고 네. 테란 바이오닉 업그레이드 하나만 있대요. 네. 입금하지 말고? 입금은 계속해야죠. 네네네. 자원을 모으라길래. 아, 네, 제가 모으라는 건 입금. 네. 오케이. 됐고. 근데 뭐 딱히 특별한 유닛도 없는데? 이분도? 이분 같은 경우에는 버프가 아무래도 네. 큰가? 아니 버프보다는 애초에 능력치 자체가 엄청나게 높으시죠? 그니까 그게 아니 버프 아니야 그게. 버프라기보다는 특성. 그니까 특성. 네, 특성. 네, 특성 때문에 저분은 뭐 무슨 유닛을 뽑아도 그냥 괴물 유닛이 나오게 되는 상황이라서. 아, 근데 개복디 진짜 그러면은 레벨 높은 사람 어떻게 이겨? 좀 잘못 만들어졌다는 생각 안 드나요? 잘못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그걸? 마치 그런 느낌. 그 FPS 멀티 막 이런 거 콜옵이나 배틀필드를 하는데 상대가 그게 있는 거야. 그 열감지 센서 스코프가 있는 거야. 그게 진짜 내가 드립이 아니라 진짜야. 근데 그게 레벨 한개 높을 때 풀려요. 그러면은
진짜 FPS 이런 것들은 고수가 워낙에 많아가지고 한 그 게임 발매되고 이틀 뒤면은 그 게임 하죠? 그럼 늦어요. 이틀밖에 안 됐는데 이미 그거 쓰는 애들한테 양민학살단에서 레벨 1부터 그거 지울 때까지 키우고 싶지가 않아. 게임이 바로 망해가. 그런데 지금 이 개복디 같은 경우는 계급이 높으신 분이 능력치가 높으시면은 아군이 버프를 받을 수가 있어가지고. 네. 우리도 버프 받나요? 그쵸. 지금 디바인 스킬 중에는 팀 공격력 증가, 뭐 팀 공격 속도 증가, 뭐 이런 식으로. 파워 블레스 나도 있네? 그게 다 이제 그 팀한테 적용되는 건 전부 다 들어가요.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제가 또, 예, 깊은 뜻을 또 몰랐네요. 제가 또. 아유, 좋은 게임이네, 이거. 착하네, 게임이. 또 같이 또 공유받는 거라면 또 얘기 다르지, 네. 내가 또. 아, 이게 또 한, 또 그, 그런 부분을 또, 계산을 했네요. 이게 깊으시다, 생각이. 아, 제작진님이 지금 군대 계시다고 들었는데, 덕분에 제가 발 뻗고 잡니다. 아, 정말 대한민국 포레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짝할짝이래 씨. 개 핥아버리겠습니다. 예. 아, 제라툴리. 아, 뭐 업그레이드 안 할까? 가스 얼마나 있죠 지금? 3. 3. 네, 그러면 아, 유닛 하나 더 뽑고 다음 업그레이드 생각해보죠 지금. 아, 예예. 예. 그러죠. 네, 뭐 그거 바이오님은 바로 갈게 아니니까. 뭐 출구만 하죠. 안전하게. 아하. 이러면 중립을 해야겠다. 아니요. 그쵸? 아직은 성급하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아, 오케이. 네. 아, 왜 중립이 나오냐? 앞에 나와서 갑자기. 데스티니. 나는 꼭 개복디를 하면은 그거 온 것 같아. 무슨 백반집 개 반찬이 다양하고 알차. 진짜 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하나였으면 좋겠거든. 그냥 치킨 먹으러 가면 치킨만 나오잖아.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무슨 너무 다양해. 반찬이 뭐 색깔도 알록달록한 게 막 맨날 나와. 살짝 가니까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요? 지금 제 냉장고에 구구콘 있는데 개부럽죠? 구구콘은 군대에서 줄 때 개꿀입니다, 진짜로. 군대 점심에 구구콘 나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모르실 거예요. 가봐야 알지. 구구콘 하나에 만세 외친다니까? 돈 있어도 안 사먹는데, 여러분들은? 군대에서 나오면 외부 음식 나오면 진짜 그때는 나 요즘 군대 좋아. 그리고 저번에 보니까 내가 훈련병 때 교회를 갔는데 불고기 버거를 주더라고. 초코파이 이런 거 안 줘 요즘은. 제가 입대할 때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쵸. 네, 그랬었죠. 네. 거봐, 요즘은 초코파이 주는데 찾아가면 안 돼. 요즘은 막 몽쉐해주고 막 어디 갔는데 OS 두 개 줬더라 이런 데 가야지. 초코파이가 제일 크네요. 이제 군대 가시는 분들은 훈련병 시절 때 기독교 가시면 됩니다. 기독교. 야야야야. 기독교 가시면 햄버거 먹을 수 있습니다. 아, 기독교가 요즘 햄버거를 잘 주던데. 아, 지금. 네. 최근에 제 전역하셨죠? 아, 저는 전역한 지 3년밖에 안 됐다. 아, 3년 되셨어. 아, 그러면 네. 아직 그러면 요즘은 몰라. 그 정도는 그게 제가 지금 후배들한테 막 물어봐도 전부 다 기독교에서만 햄버거 준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여러분들 교회 다니세요. 오늘 일요일이에요.
아니 근데 매주 주던데 나는 교회에서 햄버거를. 네 맞아요. 제가 있을 때도 그랬어요. 나도 그랬거든. 네. 다른 사람도 이제 초코파이 들고 막 올 때 햄버거 먹고 와가지고. 또 그게 인원이 많으면은 아 적으면 또 두 개씩 줘. 어쩔 땐. 맞아요. 개이득이야. 아, 진짜 대박이죠. 어. 그때는 개 탄 거죠 그날은. 그렇지. 그래도 교회를 가야 되는 이유는 가면은 약간 분위기가 달라요. 거기 보면은 이게 젊으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막 어떤 막 팀이 와가지고 막 응원가도 막 부르고 그러거든. 그리고 그분들 중에 보면은 이제 여성분들도 계셔. 어. 그쵸? 바로 아. 소녀시대 비니한단 말이야. 여자만 봐도 행복한 것이 군대라서. 군대 가보신 분들 다 아실 어, 거예요. 군대였네. 아 개복띠는 개인 복권 디펜스의 줄임말입니다. 거 계속 입금할까요? 지금 분위기 좋은데? 네 입금. 예예예. 예, 예. 네 계속 가시고요. 어 한 17라운드 18라운드쯤에 예예예 예, 예, 예. 어, 하나 유닛 뽑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 이번 거는 컨트롤할 게 없어서 너무 좋다. 와 이분은 근데 등급이 다 S야. 아 그러시네. 이게 네 개만 뽑으시고 어떤 걸 뽑아도 높으시니까 이분은 그냥 등급만 조정하시나 보다. 이런 다음에 그냥 돈 모으시나 봐. 그쵸? 네. 어 딱 보니까 플레이가 그러신데. 근데 뭐야 청룡님 목숨 하나 남았는데? 아 원래 하나예요 저분은. 아 왜요? 그 옵션에 서든데스라고 SD라고 적힌 옵션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무조건 목숨이 하나로 바뀌어요. 왜요? 그러면 안 좋은 거 아니야? 경험치를 많이 먹죠 그만큼. 아 아니 뭐 랭킹 1위신데 뭐 더 먹으신 게 뭐 있다고.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지금 좀 흘리네. 저분은 근데 언제 갈지 모르겠다 그러면 잘못하면 가시겠다. 제가 봤을 때 저분은 저희보다 오래 갈 것 같긴 해요. 그러긴 하겠지 뭐. 죽진 않아요. 개복띠 뭐 랭킹 1위시라는데 뭐. 어, 설마 우리보다 더 못 살까. 절대로 죽지 않으신 분이라. 아 또 골고루 성내 또 여기서 프로토스 아, 나와주는 그쵸? 색깔만 봐도 여러분들 이제 조금씩 이제 또 어, 백반집 돼가죠 이제. 와 얘 딜 없다 큰일났다. 딜이 없어. 회사들은 스톰을 써야지 어쩔 수 없지. 그러면 태사다르 스톰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아 제가 공유 안 해놨습니까? 네. 야야? 얘기를 안 하세요. 아니요 그냥 필요 없으신가 해서. 아니 무슨 소리야 또 말해도 그렇게 해 또 왜. 아 딜이 안 들어간다. 하나 더 뽑읍시다. 네 하나 더 가시죠. 또 이러다 훅 간다고. 어우 잘 나왔네요. 바로 갈까요? 어 지금은 제라도 아, 아니다 아니다 어 이게 낫다 이게 낫다. 어 얘가 약간 거신처럼 때리잖아 그치.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된거 프로토스 업그레이드 하나 합시다 인간적으로. 두개 합시다 인간적으로. 아. 세개 합시다 인간적으로. 아, 질렀어요 미안해요. 깜짝 놀랐네요 순간. 청년이 갑자기 제 아이들을 치셔가지고. 아 그래요? 네. 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 아이들 복사해 놓으셨는데. 그거 경력이 어떻게 되시나 지금 스캔하신 거야. 어. 아 저분 누군데 방송에서 이렇게 매니저를 하실까. 잘하시나 보다. 이제 한번 스캔한 거지. 어 스캔은 명령어 따로 있어요. 네. 청룡님 나대지 말래요 로스트님이. 네? 네. 그 얘기 아닙니까? 아니야 그게 아닌데. 참 느리다 여왕. 걷는 거 최소 영국 여왕이네. 누가 잡았냐? 설? 태사다르가 야 미친. 이 와중에 대사들을 가서 어... 막살 터뜨렸네.
이렇게 보스를 잡으면은 이렇게 보스 사냥꾼이라 그래서 공격력 중첩이 15%가 증가하는데 이 유닛이 하필이면 태사다르가 먹었네요. 어 잘못 썼다. 입금할까요? 지금 얼마나 들어가셨죠? 지금 69원이요. 69원. 네. 이율 증가 한번 해야겠는데. 5.1%야. 5.1%입니까? 이율 증가 했어요. 아, 하셨어요, 벌써? 네네네네. 아. 뭐 나쁘지 않잖아. 이쯤에서 원래 했잖아, 우리. 보통 저희가 어제 했을 때는 4%대에서 했었죠. 어, 방금 전 판에서는 안 그러셨잖아요. 어, 갑자기 렉이. 방금 전 판에는 제가 여유가 있어 가지고. 어, 뭐... 아. 왜 렉이 걸려? 지금 저 파이널 유닛들이 워낙에 이렇게 적용된 게 많다 보니까 좀 렉이 걸릴 때가 있어요. 어, 나 스타하면서 렉 처음 걸려봤네. 야, 청룡님 유닛 많이 뽑고 있죠? 아, 그러고 보니까 아시람 이분. 아, 이분은 메카닉 쪽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메카닉 잘 나왔네요. 대천사가 두 마리야. 세 마리 위에 하나 더 있어. 어, 그러네. 와. 검은 망치에 AR ES 합치면은 더 갈 수 있는데 AR ES 때문에 놔뒀나 보다. 검은 망치는 안 좋거든요. 연사가 되게 안 좋아요, 이 모드에서는.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나 뽑아야겠는데? 네, 이건 나이스. 다음 아, 검은 망치 나왔네. 네, 이건 하나 더 뽑아야 되겠네요. 검은 망치는 딥이 안 나오네. 죽여버려 그냥. 바이오닉, 메카닉, 프로토스, 중립 유닛 다 나왔어요. 와, 나 체력 따야겠는데? 조금 보다가 이제 정 유닛 한 개치가 정 유닛 수가 30이 넘어가면 포이즈 미스트 한번 쓰시죠. 예예. 지금 쓸게요. 이제 30 넘어가면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유닛은 일단은 지금은 어, 더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일단은 레이너를 하나 만들게요. 그냥 이대로. 오케이. 아, 내가 레이너 만들어둘 수 있는 걸 안 쓰고 있었구나. 지금 레이너 이게 저격도 좀 업그레이드를 좀 해야겠는데 뭘 하지? 우사다크 하라고 하시는데요, 총장님이? 뭐를요? 우사다크 중립업이야. 업그레이드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이럴 때는 최고 이제 랭킹 1위분 말해주는 게 좋죠. 그쵸 그쵸. 어. 그래 그래, 랭킹 1위라니까. 어. 믿어봅시다. 어? 카라크가 암수였네? 응? 카라크 어디 하나 더 있나요? 밑에 있는데 카라크 놔두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요, 합치세요 그냥. 카라크가 이 모드에선 좀 빠른 것 같더라고, 공속이. 지금 어차피 딜이 모자라니까. 어? 어? 아, 합치지 마세요. 이건 합치지 아, 마세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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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어, 이번에는 아주 그냥 어? 결혼 특집이네 그냥. 그러면 약간 자리 배치를 다시 하죠. 네. 유닛을 작게 바꾸고
그리고 지금은 유닛 추가를 또 생각해봐야 될 상황이네요. 오케이요. 어? 야야 중립으로 가네 그냥. 중립을 아 중립이 계속 나오네. 와 내가 제이 가고 싶지 않아. 비주얼 쓰레기잖아. 여러분 이거 비주얼 쓰레기야. 얘네 뭐 하는 거야? 막 이런 데는 막 지금 막 메카닉이 난리 났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막 지금 막 최소 막 저그 막 이러잖아. 근데 나는 뭐야 이게? 일단은 그러면 혼종 파멸자를 바로 갑시다 이대로. 혼종 파멸자가 레이너랑 제라톨이거든요. 오케이. 네, 제라톨 바로 만들 수 있고요. 혼종 파멸자 프로토스인가요? 네, 프로토스입니다. 그럼 프로토스 업그레이드 좀 하죠. 네. 아마 와. 지금 그 유리 네 마리 때보다는 나을 거예요, 여기에. 오케이. 악령 나왔고요. 입이 시작했다. 악령. 아, 악령이라. 근데 중립은 솔직히 업그레이드 많이 하기도 애매한 게 한계치가 있잖아, 중립은. 궁극의 중립은 없잖아, 솔직히. 재료. 재료로 쓰이잖아요. 뭐가 있죠? 나중에 그 아토실로프하고 테이스트로프 얘를 7레벨씩 맞추면 히든 유닛이 하나 있어요. 아... 네. 개 먼 얘기네? 네, 엄청 멀죠. 야, 이거 어떻게 해? 어우, 너무 밀리는데? 아이고! 좋아 살아있네. 살아있어 반빛딸님, 살아있어 갓빛딸님, 오늘도 살아있어요! 아 감사드립니다. 자 한번 저도 돈 한번 긁겠습니다. 여기서 과감하게 개같은거 아 정말 좌절. 어우 제가 그 진짜 갓빛딸님 정말 감사합니다. 매번 매일매일 이렇게 싸주셔가지고 진짜 제가 이거 보세요. 갓빛딸님 버프야, 이게 다. 이거 봐, 갓빛딸님 이제 버프, 이거 봐! 오딘 갈까, 오딘? 어? 어떡할까? 헤드 대전사 두 마리도 갖고 있죠. 네. 아, 오케이. 야, 바로 분위기 반전되는 거. 거의 매일 쏘셨죠. 바로, 야, 메카닉 업그레이드 한 개도 안 눌렀는데 다 눌러야 되는 거 아니다, 이거. 진짜 이거는. 네, 한두판을 다 먹였고요. 아 뭐야 바이온이 왜 눌러? 메카닉을 풀로 가주고요. 여기서 진짜 또 이거 봐! 이거 막 느낌 맞잖아 그쵸? 진짜 제대로 가네요. 고맙습니다. 이야 갓빛딸님 감사드립니다. 이거 아 진짜 어마어마하시네. 그쵸. 야 지금 메카닉 이 정도면은 여기랑 이제 비슷해졌어. 잠깐만 이분은 히페리온 만들었는데? 아 그러네요. 우리도 뭐 가면 가잖아. 지금은 못 가겠지만 네. 가면 가지 뭐. 돈 많다 돈 많아. 이율 증가 해줄게요. 누를게요. 눌러야 되는 타이밍이었어요. 이제 다 됐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돈을 모으시다가 돈이 너무 많이 남는다 싶을 때 이율 증가 한 번씩 눌러주면 되고요. 네네네네네. 유닛이 지금은 여유가 있으니까 유닛 당장은 안 모아도 될 것 같네요. 야야. 아 역시 갓빛딸님. 갓빛딸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여유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니 순간 갓빛딸님 별풍도 막 쏘는데 내가 왠지 기분이 좋아서 돈 쓰고 싶은데 월급날 같은 느낌.
여기서라도 기분 냈잖아. 근데 딱 나오더라고 이게. 어. 안 쏘졌으면은 이렇게 하면 방송 망했죠. 아 타이밍. 청룡님 왜 이상한 거 뽑았다고? 뭐야 이거? 화장실 아, 뭐야? 저런 건 어떻게 뽑는 거야? 저것도 히든 조합이에요, 저도. 와, 이분은 뭐 조합이 뭐 개, 뭐 순식간에 망하시는데? 돈이 이제 또 많으신데다가 아까 돈을 계속 모으셨잖아요. 근데 뭔가 1위 분이신데 되게 조잡하시다. 어, 그렇지 않아요? 저게 이제 진짜 잘하는 사람들 손 실력이죠. 어, 손 많이 가는데 내가 볼 때는 저건 아닌 것 같아. 아 그래요?